많다고 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반 배우다 보니까 유독 더 어릴 때보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. 거울도 많이 보게 되고. 아니 언제 나이 든 거를 제일 실감해? 나는 술 많이 먹은 다음 날 원래 숙취가 전혀 없었거든? 아, 젊었을 때는? 30대가 되니까 숙취가 좀 생기고 건강 이제 즙이 즙이! 아, 즙이! 즙이라고 하면 끝이다, 즙이! 그거를 챙겨먹기 시작하더라고.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수기 앞으로 가. 왜? 왜요? 거기 약들이 쫙 있거든. 아. 근데 그 약들을 하나씩 뚜껑 열어서 하나 개수가 많아질수록 너무 서글퍼지고 맞아. 나 진짜 안 먹거든, 맞아. 약을.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옛날에 알약 한 두세 개만 넘겨도 흡! 했는데 요즘은 열 개요 한 번에 목구멍도 커지나? 너무 서럽다. 아, 근데 진짜로 내 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, 그게. 그게 느껴졌을 때 좀 많이 아, 약간 서글프더라고. 지금도 약간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생긴 음식들 있지?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다 먹어. 언니는 아직은 싫어해. 다 먹고. 아, 진짜? 그리고 아, 드라마 촬영장에서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 야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셔. 어렸을 때, 신입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웃고 있어. 이거야, 맞아. 내가 그걸 듣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능청스러워진 거지. 능글능글해지고.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지. 그치. 근데 나는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조어. 아, 잠깐만요. 젊은 친구들이라니요. 그럼 뭐라고 얘기해? 아, 젊어, 언니. 우리 젊어. 우리 젊어? 그냥 어린애들. 어린애들이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러면 말을 줄였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아. 최근에 어떤 애가 JMT라는 말을 나한테 보냈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뭘까? JMT 뭐야? 나처럼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좀 알아들어. 아, 알지, 그래? 뭐야, 알지. 뭐야? 하나 몰라? 나 몰라. 몰라? 여배우는 그런 거 몰라. 그럼 할머니인데? JMT 모르면 할머니야. 진짜 몰라? 그럼 할머니 안 되게 알려주세요. 진짜 모른다. 뭐야? 뭐야? JMT가 뭐냐면 자, 보여줘. 뭐야? 이거야. 솔직히 썼어. 한 번쯤은. 아, 난 처음 들어보네. 정말. 진짜로? 나 진짜 처음 들어. 진짜 전유진.